40년 전 인구 73만의 이 도시로 보내진 2만 명의 계엄군에게는 1인당 420발의 실탄과 두 발의 수류탄이 지급됐습니다. 폭도 얘기하겠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총검으로 무장한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쳤던 그때, 광주의 모든 외곽엔 바리케이트가 세워져 도시가 봉쇄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의 봉쇄 작전이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피가 흐르는 총칼을 감추고 모든 것을 야당 인사와 시민들의 죄로 돌리려는 추악한 시나리오. 전두환은 대통령이 된 지 석 달 후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광주 학살의 책임을 야당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돌렸습니다. 김대중 씨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뭐 정치적으로 라이벌 이런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이고, 또 그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나하고는 관계를 연결시키면 안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이번에 폭력에 의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는 그것이 죄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다. 이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당한 재판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불순분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기상천외한 온갖 유언비어는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을 해서 국가 시민을 이간시키고 방화, 파괴, 살상을 유도, 끝내는 총기를 탈취한 무장 난동으로 광주 인원은 무법 천지되고. 하지만 그들의 각본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5.18 왜곡 시나리오에 없던 이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So the press conferences weren't that often. Yeah, the 26th gave their final interview to the correspondents. I had information out of Gwangju. Out of Gwangju. I don't say from Gwangju, but I say out of Gwangju. 그 포스터 쓰겠다는 말, 도대체 쓰겠다. 무중 뭐라 그랬나? 소대 아노 생각 아노 아무네스티에 쓰지대 세계적인 말. 진실을 비틀려는 자들에 맞서 진실의 편에 섰던 사람들. 그 어떤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진실의 전파자가 되었던 사람들.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추적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 잘 알려진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5.18 당시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일본 특파원이었던 그가 목숨을 걸고 취재한 영상은 전두환 신군부의 사륙과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힌츠페터 기자는 그때 어떻게 광주에 오게 됐을까?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는 힌츠페터 기자의 직감이 그를 광주로 이끈 것으로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결정적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신하의 선생님 쪽에, 목사님 쪽에 그 중요한 자료가 많이 들어오고, 그 신하의 상이 또 다시 세계에 공부했다. 그 영화 택시 운전수 영화에서는 다른 신문자 그 기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슈나이상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많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까지는 그런 것보다 그분이 아니라 슈나이상이 다처럼 느꼈던 그 정도로. 네. Constantly meeting every Wednesday, every week on all the issues.
Paul Schneiss was a core member, a core member. He was always very modest behind the scenes, but he knew exactly what was going on. 한국 민주화 운동의 숨은 조력자이자 힌치패터 기자의 결정적 제보자인 폴 슈나이스 목사. 그에게 40년 전 광주의 경험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증을 안고 은퇴 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살고 있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올해 86세, 은발이 된 인권운동가는 광주에서 온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아직도 5.18과 한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40년 전 광주는 그의 인생에 무엇이었을까요? To me and my whole family, our life changed through Gwangju event. We got really new understanding of humanity, of violence, how to reject violence and all these things, military. There is no peace without justice. 평화의 전제 조건이 정의라고 말하는 슈나이스 목사.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는 이토록 많은 한국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함석헌 선생님도 나오고 안재용 목사 우리 만났던 이소선 어머니 예. 계시네. 이소선 어머니가 그 전태일 열사 어머니시니까. 슈나이스 목사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민주화 운동사가 보일 것만 같습니다. Then this event happened and they were arrested, taken to prison, An Byung-mo and those, An Kim Dae-jung and so on. And this made big noise in Germany. Oh, I helped that. That was hard. And again on Friday I went there. Right. And I had to prepare. The main job was to get the two main jobs. One was attended trial. Yeah. And families were allowed with ticket. Yeah. And the family gave me a ticket. I see. Otherwise I couldn't have attended.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박정희 정권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폴 슈나이스 목사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Usually I was the only foreigner sitting there in the court room and sitting first or second row. So the prisoners saw me when they came in and when they went out and the judges also. Everybody, the CIA, sure. They saw me. And that was one important thing. The world is looking what you are doing. 한국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재판 참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바로 진실 전달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 세력의 목소리를 해외로 전달하는 것 말입니다. The other important thing besides visiting, attending the trial was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Yeah. So, you know Sekai in Japan, the magazine, monthly magazine, yeah. Sekai. Sekai. 일본은 물론 세계의 지식인들에게 한국 유신 독재 정권의 실상을 알렸던 일본의 진보적 월간지 세카이. 実はこれ世界ザワールドですね。世界っていう雑誌は 1945年 つまり日本が敗戦になった年の12月に誕生した雑誌なんですね。でこれは当時の岩波書店の社長だった岩波茂雄という、まあこれ岩波書店を作った人なんですけど、彼がやっぱり戦争への反省、なんで自分たちはああいう戦争を止め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のか。 세카이의 연재물 중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단연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도 통제 때문에 박정희 유신 정권이 은폐한 한국 내 민주화 운동 세력들의 목소리와 국제 정세를
그 어떤 매체보다 정확히 알리는 담비와도 같은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から 한국 관계의 정보를 얻고 있었다から とにかく世界を読むという感じです.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TK생이라는 필명으로 연재됐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철통 같은 언론 통제망을 뚫고 감추고 싶은 독재의 치부를 생중계하듯 보고한 이 글은 대체 누가 어떤 경로로 상세하게 알아서 올리는 것일까? 그게 印刷所에 入った時 印刷所の中に もしかしたら スパイがい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んで その原稿全部編集部と安江氏がですね、あとまあごく少数の編集部の人間が書き写して筆跡がわからないようにして入稿ってのはつまり印刷所に入れるってことですけど、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ましたし、これリゼンで差し上げます。いいですか。TK生에게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전달 과정을 통해 온갖 자료를 전달한 사람은 바로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에서 파견된 폴 슈나이스 목사였습니다. So I went from one room to the next room and collected the materials. And later at the hotel, I copied them, photographed them, and so on, tried to hide them in my clothing, in my shoes, or whatever. When I took this out to Tokyo, there was only one person I told everything. 티케이생. 이 암호명 같은 필자를 찾는데 유신 정권은 혈안이 됐습니다. 색출 작업의 책임자는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김기춘 국장. TK생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실패한 그는 결국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이라는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립니다. 국교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 잠입 암약에 오든 국교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여 후속 송치하고 관련 용의자를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TK생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에게 정보를 전달한 존재가 폴 슈나이스 목사인 것을 알게 된 유신 정권은 결국 슈나이스 목사를 강제 출국시킵니다. 하지만 슈나이스 목사는 가족과도 생이별한 채 도쿄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도쿄에서 슈나이스 목사와 함께 한국의 인권활동을 지원했던 데이비드 세터 화이트 씨는 40년 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Our work in Tokyo through the KNCC and other supporting Christian organizations was to send word out around the world about human rights abuses, human rights trials, statements, and the dreams and aspirations for democracy. So Paul Schneiss, Reverend Schneiss, Moksanin, was a very important person to help organize these activities. We worked closely together. I have great respect for Schneiss Moksanin. 그러던 중 슈나이스 목사는 1980년 5월 17일 밤 서울에 있던 아내 기오코 여사로부터 광주와 관련된 긴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군인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소식. And late in the night, there was curfew, you know. They heard big noise coming up from the street. Looking out, they see military. Right. Military driving there. Right. Nobody on the street, that's normal. But why is this military there? Oh. What's going on? So they saw this and my wife called me right away. Oh. There's something going on. 그날 밤 서울 광화문 조선호텔 앞에서 기요코 여사가 목격한 것은 바로 전두환 신군부의 5.17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5월 18일 0시를 기해
지역 계엄을 전국 계엄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한 전두환 친군부는 언론, 출판과 방송의 사정 검열과 함께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남침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대한 시기에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이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 선동과 파괴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으며 전두환 신군부는 김대중과 문익환, 리영희 등 주요 인사들을 심야에 불법 체포하고 대규모 군 병력을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 보냅니다. 서울에 있는 부인 기요코 여사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슈나이스 목사는 그 길로 자국 방송사인 독일 ARD 방송사의 도쿄 지국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Did you go to the office? To the office of the ARD, yeah. I told them personally. Yeah, personally, yeah, yeah. I see. But with that information, I went to the ARD in Tokyo. Yeah. German television. Right. And there I, the important person was not there. So I met some Hinz Peter and others and so, and told them what is going on. Yeah. They should go there. Something happening for journalists, very important and interesting. But Hinz Peter had been in Korea before, so he knew a little bit about Korea. 슈나이스 목사가 ARD 방송 도쿄 지국에 가서 직접 제보한 5월 19일. 힌츠 페터 기자는 곧바로 광주 취재를 준비합니다. 다음 날인 5월 20일 오전, 녹음 담당 기자인 해닝 루머와 함께 광주로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알려진 대로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광주 진입에 성공한 그들. 이들이 막막해하던 그때 또 다른 외국인들이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직접 광주를 보았고 광주의 증언자가 되기로 한 미국 평화봉사단원들입니다. 전남대병원 옥상에서 찍힌 이 한 장의 사진에는 광주의 상황을 알리려 뜻을 모았던 진실 전파자들의 모습이 한데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 왼편 두 사람은 힌츠페터 기자와 해닝 루머 기자, 그리고 오른편 네 사람은 미 평화봉사단원인 주디 체인벌린, 팀 완버그, 폴 코트라이트와 데이비드 돌린저였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출범시킨 평화봉사단. 그들은 광주 전남 일원에서 의료와 교육봉사를 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인 폴 코트라이트 씨 역시 전남 나주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중 광주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So I rode my bicycle up between Nampyeong and Gwangju, and as I'm nearing the uphill, I saw the soldiers. They were in the bushes. But probably because I was a foreigner and I had a mustache, I looked different. So they, I'm guessing, didn't know what to do with me. I did not stop. I kept going. I did not. So when I got to the other side, then I saw a number of buses and cars that were full of bullets. And that was very terrifying to realize what had happened and who had been killed there. My feeling throughout it was how could soldiers kill their own people? That's my overriding feeling, was how could this happen? It is something that is almost incomprehensible. 무장 군인이 자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는 상황. 하지만 눈앞의 상황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이 모든 일이 철저히 감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I had tried to leave Gwangju. The stories about Gwangju on the news were not correct. I could not leave. They would not let me go. Particularly when Terry Anderson and Robin Moyer
when they arrived in Gwangju, it was the day I tried to leave but failed. And so my friends, my Peace Corps friends said, the two reporters have come. And so we all met with them that night at a little hotel near the Dochung. So we agreed that we would translate. Western 기자들에게 광주의 진실을 통역한 평화 봉사단원은 폴 코트라이트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끝까지 남아 외신 기자들을 도왔던 또 다른 사람. 그를 만나기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매드웨이시로 떠났습니다.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데이비드 돌린저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 모 제약회사의 부사장인 돌린저 씨는 의료봉사를 위해 1978년부터 전남 영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Still like Macaulay. Oh God, the best. Macaulay is the best. I love Macaulay. Nah. And the thing is, Yongam is the center of Sangnakji. Wow, right. Right. It's, yeah. That was where the majority of it was caught. So first day I was in Yongam, when I first arrived, that's I was taken out and fed Sangnakji. 막걸리와 산낙지를 좋아한다는 그의 말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가득 느껴집니다. 1980년 5월, 그가 광주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자국민을 학살하는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That it was so swollen up, it didn't look like a human head. The eyes would almost be completely closed. Parts of the teeth would be in places where they shouldn't be. I mean, it just, it's hard to truly explain. 아직도 한국에서 5.18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두고 논란인 것을 안다는 그는 자신이 헬기 사격을 직접 본 목격자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So when I actually came back in on the 21st, I saw them. We talked about before shooting from helicopters, saw them shooting down Kumnal Road if people would stick their heads out of the from the alleyways. In fact, at one point I was grabbed and dragged back because I was starting to go out and see if I could, you know, look down Kumnal Road towards the provincial office buildings, and a bunch of young people grabbed me and were like, are you crazy? They'll shoot you if you stick your head out there.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때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려!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이처럼 전두환이 극구 부인하고 있는 5.18 헬기 발포 사건의 목격자를 먼 이국 땅에서 40년 만에 발견한 셈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습니다. The next day at one of the hospitals I was visiting, we actually saw people that had been shot in the shoulder and that had exit wounds for the bullets down by their hips. And it's almost impossible unless I'm over top of you to have that kind of wound. So I almost have to be on top of you and looking straight down at you to have a wound enter here and exit here. If I'm on a building, there's always an angle. So it'll hit here and it'll come back, it'll come out in my back. So you have to almost be, you know, right on top of someone to have that kind of wound. And also you saw that helicopter shooting. And I saw the actual shooting from the helicopters.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광주의 참상. 이를 목격한 돌린저 씨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외신 기자들의 통역을 도우며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And we knew that any foreign correspondents coming in would either have a Korean that was translating for them that probably worked for the KCIA, and so that they wouldn't get proper translation.
or if they were by themselves, no one could help them. So one of the things we wanted to do was actually try to help the foreign journalists and make sure that they were getting the truth of what was going on. 당시 통역을 맡았다는 그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외신 기자들을 통역한 외국인들은 여러 명 있었지만 1980년 5월 26일 항쟁 지도부의 마지막 외신 기자 회견을 누가 통역했는지는 지금껏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남 도청에 남아 싸울 것을 밝혔던 윤상원 대변인의 마지막 외신 기자 회견은 브래들리 마틴 기자 등 외신 보도를 통해 광주 항쟁의 정당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혹시 그가 윤상원 대변인을 통역한 것일까? Yes, no, I remember. Like I said, I always found his hair to be very interesting. Right? Yeah. His hair to always, I was, when I first saw him, I was like... His hair? His hair, yeah. Oh, yeah. Right? It's not, it was curly, and it was like very un-Korean. I'm like, wow, that's pretty cool. 윤상원 대변인의 마지막 발언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And at one point, you know, in some of the conversations he said, look, I'm willing to give up my life if I know it can have impact and have Korea start to become a democracy. And that was part of the information that he was, you know, we were giving to the foreign correspondents that, you know, there are this group that are willing to die for what they believe in. 운명처럼 광주에 와서 광주 시민들의 용기를 접하고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꿨다는 돌린저 씨.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곳은 광주라며 울먹입니다. I mean, to me, that's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to have ever witnessed. Because I can tell you, if we walked around the U.S. right now, you'd see very few people that are willing to lay down their life for what they believe in. Because in a lot of ways, Gwangju is where I was born. Right? That's where I became a human being, by witnessing what happened and by seeing the people there. So to me, that's my birthplace. 1980년 7월, 미 평화 봉사단원들이 직접 유럽의 통신사를 찾아가 광주를 증언합니다. AFP 통신은 그들의 발언을 토대로 광주 항쟁 관련 보도를 합니다. 그러자 전두환 신군부는 주한 미 대사관에 항의를 하고 가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한 평화 봉사단원을 찾아 나섭니다. 미 평화 봉사단원의 광주 사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조치 및 대책, 회의록 등 각국 대사관에 보낸 외교부 문서에는 그날의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초조함이 담겨 있습니다. Das heute früh der 광주에서 외신 기자들과 평화 봉사단원들이 외부로 광주 알리기에 안간힘을 쓰던 그때 일본에서도 광주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카이지에 글을 연재하던 TK생이 8월호에 실리는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연재물에서 5.18의 생생한 현장과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폭로한 겁니다. TK생에게 정보를 모아준 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윤수경 간사였습니다. 외국인이 웃으면서 들어오나 외국인 아닐 때도 있어요. 외국인 아닐 때도 있는데. 동국기독교회관에. 기독회관 예, 예. 내 사무실로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서 그냥 웃으면서 아 7층에서 왔어요. 그러든가 뭐라고 한마디 언질만 하면은 그 이상은 안 물어요. 당신이 누구냐 어디서 앉아도 물을 필요 없어. 그땐 물을 수도 없고 물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자료를 줬어요. 광주 자료를? 네. 광주를 탈출한 이들은 서울 기독교회관을 찾아가 윤수경 간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잇따라 전달했습니다. 그거는 광주야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나는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사는데
나는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의아하게 봤어요. 이 사람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닌가? 사람들로부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은 윤수경 간사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80년 6월 10일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YWCA를 갔어요. 갔는데 YWCA가 그때 나중에 근거지였잖아요. 거기서 죽은 시체를 끌어냈어요. 끌어냈다고 하면서 이제 총자국이 막 있고 보이는데 이거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끌려나간 자국이 그대로 있는데 피자국은 지워지는데 기름자국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듯 직접 수집한 자료와 사람들의 증언은 기독교 회관에 들렀던 선교사와 외국인들을 통해 일본의 TK 생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그토록 알리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었건만 광주의 진실은 이미 발생 당시부터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하나되고 목숨을 건 수고를 해낸 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로 모아진 진실의 자료들을 장장 15년 동안 비밀리에 집필해 나갔던 필명 TK생을 만나러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상계 전 주관인 지명관 전 한림대학교 석좌 교수. 1973년부터 1988년까지 15년 동안 TK생으로 살아야 했던 그의 존재는 2003년에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물어다준 개미떼들과 함께 진실의 기록자로 살았던 그에게 그날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슈나이스 목사가 독일교회 선교비를 통해서 그걸 써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렇게 한국에 들이보내서 한국에서 정보를 가지고 나왔죠. 그 정보를 나눠서 한국에서 때 성명서가 나오든지 하면 그 카피니 전부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저한테 일단 왔다가 일본의 야세시에 그때 그가 편집자이니까 그 세계라는 잡지의 편집자이니까 그 자기 비서를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가서는 그 다음엔 대체로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부인이 그 원고를 다시 썼어요. 그 필체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40년 전 가진 고초를 겪으며 비밀리에 썼던 광주의 진실을 담은 원고를 다시 읽어봅니다. 1980년 5월 18일 심야 영시를 기해서 전국의 계엄령이 보고되고 다시 군부 지배하에 세상에 대고 말았다. 김대중을 비롯하여 민주화운동을 해온 사람들은 일망타진되었다. 한국 내에서조차도 광주의 일로만 축소시키려던 신군부의 계획과 달리 광주의 진실에는 세계적 연대가 가동됐습니다. 일본인 편집자는 그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광주 진실, 독재 정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좀 모아주는. 그렇죠. 그때 그 세계 여론들이 그랬어요. 동경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라는 것이 아마 그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한국의 움직임을 세계에다 전달하고 우선 일본에다 전달하면서 동시에 교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에다 전달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지원을 국내가 알리고 그런 역할을 동경이 해야 되는 때였었죠. 굉장히 뭔가 역동적인 그런 그 정보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참 지금 제가 보면 그 저는 세계혁명사에서도 둘게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해 갔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TK생, 지명관 교수에게 40년 전 광주를 위해 일본에서 의기투합했던 슈나이스 목사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오, 오늘 옛날 먹었다.
재밌습니다. 독일 교회의 대표로 와 있었어요. 그렇게 자연히 저하고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 독일을 통해서 또 독일을 통해서 그다음은 그 제네브에 있는 WCC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에 퍼지게 하는 역할을 주나이스 목사가 한 거죠. 일본에서 광주를 알리기 위해 합심했던 TK생 지명광 교수는 혹시 이 사람도 알지 않을까요? 광주를 알리기 위해 애썼던 한 일본인 예술가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가움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이 파란 많은 사람이지. 만주태생이고. 맞습니다. 그 많은 운동에서 저. 지유공시 愛する者を殺された悲しみが 怒りが 生み出した街 지유공시 生死をかけた戦いが 生み出した街 誰もが 自由な街 1981년 일본에서는 자유 광주라는 제목의 영상물이 제작됩니다. 광주 학살 당시의 참상이 담긴 이 비디오는 일본인들 사이에 회자되며 대학가와 지식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당시 출판사 직원이었던 도시히로 호테이 와세다 대학 교수에게도 자유광주를 통해 접한 광주의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영실행위원회 같은 이름으로 어딘가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 예, 많은이라고 해도 뭐 지금 한국 영화가 상영돼서 파라사이트가 지금 대히트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 차원이지만은 그래도 회장 이변맨 들어가는 교실 같은 곳에서 거의 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마 금 히트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그 관심을 간 작품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26분짜리 비디오 테이프 자유광주에는 광주의 고통과 진실을 담은 판화가 등장합니다. 괴물로 변해버린 계엄군, 죽은 자식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어머니 모습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를 연상케 합니다. 한글로 쓰여진 글씨들이 들어간 이 작품들은 일본인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 씨의 쓰러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 연작이었습니다. 작품을 만든 때를 보니 1980년 5.18 직후 도미야마 작가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광주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을까? 올해 100세인 도미야마 작가는 40년 전 5.18 소식을 처음 접한 그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부야데네, 私たち 女都市の帰りで 会議やってたら 会人を集めて そこへニュースがドカーンと来た うわーって歓声になった だって新聞の朝日新聞がこれだけのページあったらここまでが漢字ですよ。これぐらいが日本だ。日本のことだってあんなに大きく伝えないぐらい毎日毎日漢字の出来事が大きく埋めてたの。 젊은 시절부터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식민지 강제 노역에 관한 작품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김지하 석방 등 한국 민주화 세력과 연대해온 도미야마 작가. 광주의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한 달을 매달려 판화 작품을 완성해냅니다. 판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협력해 자유광주 영상을 만들어내기에 이른 겁니다. 진보적 성향의 음악가 다카하시 유지 씨도 이 집단 지성의 대열에 기꺼이 힘을 보탰습니다. 사이곤 토코로데 子供の歌が出てくるんですね。セアセアっていう。で、セアセアは、
子供の歌で、それで、なんていうの、トンハクトンの時の、子供の歌なんですね。도미야마선생의작품들은슈나이스목사에의해독일로건너갔고유럽과미주지역에서광주를알리는하나의국제적인시그널로사용됐습니다슈나이스가일본에있다いましたから슈나이스가すぐこれを同時ってこうこれにしたのね반인륜적인학살역사적진실의왜곡에저항하는협력과연대가광주와일본을그리고독일과미국을연결시킨겁니다그들은왜모두가 TK 생이되어또힌츠페터가되어광주를기록하고그것을세계에전달했을까요강력한미일그한국군사정부가연결되어있는연결된쇠사슬을깨치기위한그시민들의연대를잘알고있기때문에그들하고관계해서말하자면새로운가능성을발견하고감동하면서하고있었으니까광주를위해헌신한그들에게광주는5.18이일어난지40년이지난지금까지도목이메는이름입니다 To be moved by the passion of the Korean people, we could not be quiet. Of course, we were passionate. The spirit of Gwangju resonates around the world. To me, that's my true birthplace. You know, I was born here in the U.S., but I became a human being in Gwangju. 素晴らしい伝統を持ってる、伝統を持ってると思います。その伝統がよく伝わるように。그어떤보상도대가도인정도바라지않고말입니다광주사람들을위해서이렇게많이노력하셨는데정작그당사자인광주시민들은교수님의존재라든가이런것들을아는사람들이많지않습니다 서운하진않으세요그럼뭐나는그게도리어그게주어진운명이라고생각하지별로거기에대해서는이렇다는생각이없어요 Even they don't know you are much activity in no, your life.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More important people out there. 아유없어요죽은사람이있는데내가뭐가서운해그렇게많은사람이죽었는데그런일없어요 And I wish I had had the knowledge I have now and the conviction that I have now back then. Because I think I could have done a lot more. And that's something I carry with me is that I should have done a lot more. And, you know, I ask for forgiveness all the time from the people of Gwangju. That, you know, they'll forgive me for not giving more than I did. 올라오면서 지방에서 선정활동과집화면은집회를하고저정말진짜로진짜로울면서그렇게저희들이한거예요문양봉선생님이얘기하는광주가딴거보다자기그거됐을까자기가죽지않고살아가살아갔다고요사랑도명예도일체의부귀영화도멀리한채맨홀몸으로여롭게걸어온삶을우리는마음에새깁니다기억투쟁이라고그러는데망각을부추기는세계력과에서싸움일수도있고나지금잘살고있는걸까라는생각이들때
I'm privileged and honored to have been part of this movement. 自らの力で戦い抜いた市民たちよ。 甲州は今みんなの手で守られた。 To inform about these small things, what's happening here. ああ、 関主よ、 武藤さんよ。 死と死の間に血の涙のみを流す。 我らの永遠なる青春の年よ。 He was willing to make the sacrifice. We need people to live. Because that's how this can be carried on. It's the people that actually survive and carry this further.